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도라지와 같은 우리의 민요를 또 예쁘게 편곡하는 그런 컨셉이고요. 또 이렇게 해금의 주법에 맞는 자작곡을 만들어서 연주하는 그런 두 가지 컨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도라지처럼 예쁘게 민요 편곡해주고 계시는 피아니스트 김윤희 씨 소개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저희 팀에서 기타와 외모를 담당하고 있는 이 리액션 언제 바꾸실 건지 모르겠는데 네, 기타리스트 박윤상 씨 소개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저는 해금과 작곡을 담당하고 있는 정겨운입니다. 네,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죽지사라는 곡인데요. 우리나라에 가사라는 장르가 있어요. 네, 가곡가사 시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죽지사라는 그런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 봤거든요. 잘 들어주세요.